이야기는 아주 오랜 옛날 한국 광주에 살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.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두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. 날씨가 그만이야. 한때 잘 나가던 격투기 챔피언이 아직이나 이게 뭔가 그래. 여긴 뭔 일이냐? 엄마 보고 싶어서 왔지. 큰 돈 벌 생각을 해야지. 이게 뭐냐? 한 게임당 파이트 머니가 큰 거 한 장짜리 시합이 있다. 난 신께 맹세했다. 신이 밥 몇 개 주나? 티켓 있다! 돌아가. 좋은 게 좋은 거라고. 우리 크게 한 판만 하자. 너 이브랑 결혼하고 싶지? 이젠 동생도 팔아먹니? 알았지? Get the fuck out of here.
우와! 지금 심부름 중이거든. 가봐야 돼. 누나, 잘 먹을게요. 맛있게 먹어. 역시 이분은 음식성진 최고야. 당연하지. 난 이분은아가 우리 형수님 됐으면 좋겠어. 너 진심이야? 진심이지. 차인형만 반대하지 않아서 좋을 텐데. 그러지 마. 너 요즘 아담 못 만나니? 아담 오빠가 바빠서 자주 못 보는데. 너 아가씨랑 결혼하고 싶지? 대신 오빠랑 약속 하나 하자.
아담은 만나봤니? 응. 그래서? 오빠 새끼! 내 동생을 공짜로 데려가려고? 너는 너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어 있지. 아벨. 형. 여기 웬일이세요? 그냥 왔어. 잘 지냈어? 그럼요. 형은요? 나도. 그건 너 등록금 마련했니? 아니요. 그래? 잘 됐다. 너 아직도 운동을 하고 있지? 그럼요. 등록금은 내가 마련해 줄 테니까. 아담한테는 비밀로 할 수 있지? 대신 그래. 내 여동생을 걸겠다. 야를야. 이 시벌놈이. 너 요즘 완전히 간땡이가 애취해버렸구만. 대신 큰 걸로 한 장. 큰 걸로 한 장. 회장님, 야와 야를 돈 대신에 큰 걸로 한 장 긁었답니다. 괜찮으시겠습니까? 황 사장님 괜찮으시겠어요? 회장님도 괜찮으시겠습니까? 네. 좋아, 큰 걸로 한 장이다.
소문에 의하면 뭐 해외 나갔다 오셨다는데. 아 이번에 다녀왔지. 회장님 뭐 보셨어요? 그래 이번에 또 앤손이라며? 예 앤톤이라고 저쪽 멀리서 왔는데 이번에 괜찮을 겁니다. 좋아 한판 한번 크게 걸어보지. 나오겠어요. 에이 망치! 예, 예, 예. 저는 마사장님만 믿습니다. 내 인생의 전부를 확실히 걸어볼라니 망치! 인생과 여러 개 없고 이번에 은행에 있는 돈 무지하게 다 갖고 나오셔야죠. 행장하고 찾아주십시오. 난 망치만 따라오길란께. 알았습니다. 아니 맞아 이분 누구신가? 길 가다가 만났어?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면은 완전히 여기 갔다 한 번. 망치야! 아유 형님 죄송합니다. 아니 오늘 같은 좋은 날 우리 이부 노래 한 곡 들으면 어찌겠습니까? 그래 좋아. 괜찮으시겠습니까? 아 좋았어. 예, 예. 이부 노래 한 곡 불러보제. 이부 노래 한 곡 좀 해봐. 저 노래 못해요. 저래 쉬버려. 망치야. 아 예 형. 그래 노래 한 잔 해보제. 어? 노래 한 잔 해봐. 못합니다. 그럼 아르랑도 해봐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내가 죽은 놈이야. 내 욕심 때문에 아벨이 죽고 이부까지 팔려갔다. 날 용서해라 아벨. 이 오빠가 죽인 놈이다 이부야. 아유 왜 이렇게 꼬이려고 씨발. 아닌데 아담 미안해. 아담 뭐라고 말 좀 해. 야 뭐라고 얘기 좀 해 이 새끼야. 그래 쳐라. 치라고. 감정 속이지 말고 죽이라고. 내 놈이 길게만 나갔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. 쳐. 싫어니까? 싫어, 이 새끼야! 성질 같으면 내 놈을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런다고 죽은 내 동생 살아돌아.
회장님, 동생 찾으러 왔습니다. 한판 붙으시죠? 좋아! 감사합니다! 아이, 카이. 네가 지금 우리 회장님한테 강요할 짬밥이야. 님이 씨발할라마. 에? 남치야! 자, 빨리 시작합시다! 그래, 좋다. 야, 다 준비도 해! 그래, 한 번, 집안 한 번. 안 돼서 없지.
잘했어 이 새끼야. 성경에 의하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는 사탄이었습니다. 사탄인 가인은 나 이브를 유혹했고 나는 아담을 유혹해 그를 죽음의 경기에 나가게 했습니다. 예수는 마태복음에서 말하기를 칼을 휘두른 자는 칼로 망한다. 그 경기 이후 아담은 계속 싸웠습니다. 그로부터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. 결국 아담은 싸움을 통해 자기 칼에 맞아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. 아담은 두 아이를 남기고 떠났습니다. 첫째는 가인이고 둘째는 아직 내 뱃속에 있는 아이 아벨입니다. 새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은 이제 서로 잘 어울려 성경에서처럼 형제 살인의 비극이 다시 없기를 희망합니다.